고사 중에 최고 많이 지내는 고사. 차고사, 더고사. 아이가. 아이가. 이야기해줘요. 왜냐면 제가 왜 사장님한테 이거를 다뤄달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걸 혼자서 셀프로 지내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기운 자체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셀프로 웬만하면 지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도 무당집에 좀 의뢰를 해서 같이 이제 뭐 조금 가주세요 하면은 가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페이를 받고 가는 선생님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왜 신령님들이 움직이는 거라서 신령님 페이야. 이거는 진짜 뭐 인간의 페이라기보다, 또 정이 많은 하얀궁은 또 공짜로 한 번씩 이렇게 또 가주기는 해요. 오래된 신도들만. 근데 뭐 금방 전보로 와갖고 가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 전 자꾸 전화 하지마세요. 피곤해 죽겠어요. 뭐냐면, 당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왜냐면 이거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 사주에 맞는 사람들은 해도 무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귀신들이 엄청 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막걸리를 뿌리고 뭐하고, 배고픈 귀신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것들이 갑자기 탁 감겨버리면 귀신이 씻을 수도 있고 차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차고사를 지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가만히 생각해봐봐. 사장님도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차 샀을 때 절 했잖아. 네. 나 그 영상 아직도 있어. 촬영 하러 와서 우리가 같이 가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귀신들이 언제 어떻게 응감을 해서 붙어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조금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고사도? 응, 더고사는 더더욱이 안 돼요. 혼자 해서. 알겠죠? 거기서 뭐 도깨비 튼지 귀신 튼지 뭐 그게 어떤 턴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막 차려놓는다는 거는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꼭 문의를 하십시오.